북한이 미국인 공유자의 석방에 이어 북핵이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합니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 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해서 때로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동거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의 무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으로 내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급기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 보유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회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하여 밀실에서 이루어져 왔던 위원장 임명 반영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여기에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의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범죄 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해외 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 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범죄 수익
단수 합동 조사관을 설치하여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 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